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우팅 후속작 우팅 80H입니다. 아, 이게 도대체 왜 텐기리스가 아니고 이런 이상한 배열로 나왔냐?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써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정입니다. 진짜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정말 오래 기다렸고 여러분들도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우팅 후속작 우팅 80H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화면 좌측 상단 보시면 유료 광고 표기라고 달려있을 텐데 우팅에 돈 받은 거 아니고요. 제품만 먼저 이제 지원을 받아야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뷰에 관해서는 일체 단 1%도 0.1%도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제품 정보만 받고 제가 알아서 전부 다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 가방이 오는데 가방 같은 경우는 이 우팅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다른 소재 하우징을 사용하는데 이 징크 알로이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은 가방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방 안에 패키징이 들어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패키징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따로 줬습니다. 케이스를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 뭐야,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왜 케이블이 들어있냐? 에? 그러네요. USB 케이블도 동봉이 플라스틱 케이스. 플라스틱도 그냥 하우징을 안 줬네요. 우팅에서 다 생각이 있네. 그냥 하우징을 준 게 아니고 플라스틱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반투명 하우징을 보내줬네요. 도터보드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터보드도 다른 거에서 빼서 쓰는 게 아니고 이 하우징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받침 같은 경우도 이게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이렇게 발받침은 이렇게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 좀 더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고무 들어있고 마사도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리고 하부 폼 있죠? EPDM 하부 폼도 하우징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우징 지금 초기에 구매하는 거는 가격이 만 얼마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패키징이 굉장히 그렇게 따지면 해자네요. 이제 제품을 보여드려야겠죠. 저는 처음에 제품 받았을 때 사실 이미 제가 컴퓨텍스 때 봤었던 그 제품 그대로여가지고 딱히 크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스위치 퀄리티가 그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냥 학원을 했을 때 좀 더 느낌이 그때보다 뭔가 좋아진 느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키캡 같은 경우는 예전이랑 동일한 이중사출 PBT 키캡인데 품질 자체는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진 느낌? 그러니까 느낌 자체는 비슷해요. 약간 까끌까끌 부드러운 느낌? 사실 별 차이 모르겠어요. 우팅 순정 키캡을 별로 오래 안 써가지고 아무튼 품질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하우징의 무게감 자체는 1.93kg. 이게 조금 얇아 보이는데 얇아 보이는 거에 비해서 무게감은 조금 있는 편이다. 6월 달에 우팅 CEO분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을 때 굳이 보통 이제 키보드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라 이 아연 합금으로 진행을 한 이유는 얇게 뽑으면서도 무게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껍지 않고 부피감이 적게 설계를 하면서 무게감 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때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도 그냥 일반적인 알루미늄 하우징에 비해서는 얄쌍한 느낌이긴 합니다. 디자인을 위해서 굉장히 파놓은 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 파놨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감 자체는 있는 편이다. 근데 이거 발이 좀 잘 빠짐. 실수할 때는 안 빠지는데 뭔가 이렇게 들려고 하면 꽤나 잘 빠져요. 아무튼 그래서 첫인상 자체는 그냥 그렇다. 근데 키를 쳐봤을 때 느껴진 느낌은 타건음 자체가 뭔가 엄청 경쾌하거나 사운드적으로 뭔가 필이 탁 꽂힌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약간 조용한 느낌이 있죠. 그렇게 막 시끄러운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테빌 같은 경우도 스테빌은 근데 좀 사운드가 있는 편이긴 해요. 엄청 잘 잡혀있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1에서 5단계 정도 있다고 하면 1이 제일 잘 잡힌 레이니급이라고 하면 한 2에서 3 정도? 한 그 정도 느낌으로 스테빌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하는데는 원래 기존 우팅 쓰시던 분들도 사실 좀 사용하면은 소음이 올라오지만 그렇게까지 막 기성품 게이밍 키보드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타건 감은 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자석축 중에서는 제일 평가 좋게 평가하는 게 이 로 H, 지금은 흡음재를 안 넣은 어떻게 보면 클래키 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운드는 굉장히 큽니다. 타건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타건감이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꽤나 그 부분은 마음에 든다. 이 스위치 자체는 레커 V2 스위치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레커 V1 스위치,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회사에서 만들었죠. 순정 스위치는 게이트론 특주로 해서 들어간 스위치고, 지금 들어간 것도 아마 게이트론 특주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게이트론 특주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완전 자세한 정보를 받은 건 없어가지고 알아봐야겠지만 게이트론 특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뭐 게이트론 듀얼레일 있죠. 걔 구조는 아니긴 하네요. 게이트론 아니면 원래 만들던 스위치 그 회사 둘 중에 하나에서 했을 건데, 둘 다 스위치 퀄리티 자체는 지금 기준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회사에서 들어갔던 스위치에서 레이븐에 들어간 스위치도 그 회사 제작 스위치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 스위치 자체도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위치 퀄리티 자체는 크게 깔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냥 워블도 적당한 수준,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만 워블 올라와도, 원래 옛날 게이밍 스위치들 있죠, 게이밍 기계식 계열 애들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기계식 스위치 중에서 워블이 막 극도로 억제된 그런 스위치들에 비해서는 아니긴 하지만, 일반인 기준에서는 사실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기준만 해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클릭 앞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이전에 레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자석축 기준에서 시작압이 32g 그리고 바닥압이 52g 수준으로, 지금 스위치들 전체에 있는 거 중에서는 중간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 수준의 클릭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클릭압이 적당히 좀 있는 편이다. 그리고 L45 부팅의 그 노란색 스위치 있죠? 그 친구가 시작압이 22g, 바닥압이 36g으로 지금 자석축 나온 거 중에서는 진짜 최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클릭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레커 V2 같은 경우는 33g 정도를 시작으로 바닥압이 53g 수준으로 계측이 됐네요. 그러면 거의 그냥 똑같아요. 그냥 클릭압 자체로는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L45 요것도 V2를 샘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측정을 해봤을 때 클릭압이 좀 높아졌네요. 시작압이 6g 올랐고 바닥압도 거의 한 8g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물론 이거는 샘플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편차일 수 있지만, 보통 측정을 했을 때 스위치 간 편차가 불량이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클릭압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피드백이. 왜냐면 부팅 L60 같은 경우는 스펙상 바닥압이 60g인 거고, L45는 바닥압이 스펙상 45g인 건데, 바닥압 스펙에 비해서 실제 느낄 수 있는 클릭압 자체가 L45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낮은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조금 클릭압을 올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L45는 리듬게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사용했던 스위치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우팅 80H는 스테빌라이저도 다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PCB 마운트 방식이 아니고 보강판 마운트 방식이었었죠. 60H 플러스 같은 경우는 커스텀으로 PCB 마운트 방식의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호환이 되게 바뀌었을 뿐이지 기본 탑재된 거는 동일하게 보강판 고정 방식 스테빌라이저였었는데, 이번 80H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스테빌라이저가 PCB
고정 방식 스테빌라이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상 이게 기성품에서는 모든 스테빌을 PCB 고정 방식 스테빌로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런 거 치고는 게이밍 키보드로 나왔는데도 커스텀 방식을 굉장히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우징 내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미니벨 같은 경우는 키캡을 일부 제외를 해야 뺄 수 있는 GH60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우팅 80H 같은 경우는 후면에 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십자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빼기만 하면 분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를 제외를 하고 이 커넥터를 교체를 하면은 이렇게 분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하부 하우징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전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제작자분들의 이름이겠죠? 다 양각으로 이런 식으로 메인 핵심 멤버를 새겨놨습니다. 디테일이죠. 그리고 하부폰 같은 경우는 EPDM 원래 사용하던 그 흡음재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갈 거에 맞춰가지고 폼을 딱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방식이 기존의 트레이 마운트에서 가스켓 마운트로 변경이 됐죠. 근데 가스켓 마운트가 굉장히 넓게 고정을 하는 가스켓 마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우 그리고 위아래 전부 다 모든 면을 고정하는 방식의 가스켓 마운트고, 가스켓이 장착되어 있는 거는 기보강 폼 자체가 실리콘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폼 자체가 가스켓 형태까지 아예 이렇게 사출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대로 마운트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상 가스켓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출렁거리는 그런 맛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기존 트레이 마운트보다는 훨씬 정갈한 기감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맞긴 합니다. 이렇게 마운트가 되긴 하더라도. 그리고 테이프 모드가 돼 있습니다. 테이프 모드도 굉장히 신박하죠. 부품이 어디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MCU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해놨고, 약간 테이프 모드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딱 깔끔하게 붙여야 효과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보라는 보호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나? PCB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운드적으로도 차이가 있긴 하겠죠. 당연히 그래도 추가적으로 다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기존 제품하고 기판 자체의 퀄은 저는 개인적으로 60H 플러스 기준에서는 엄청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MCU가 기존에서 제품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총 이제 60H가 3개 제품이 있었었죠. AVR 구형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사실 필요도 없고 중고로도 구할 이유가 없는 제품이고요. 60H ARM 버전이랑 60H 플러스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이 있었는데, 요거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MCU가 동일하고 기가 디바이스의 GD32F303CGT6라는 MCU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대 클럭이 120MHz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번에 MCU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클럭이 최대 168MHz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은 1K까지 지원하는 제품이었었는데 이번에는 8K 지원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 높은 성능의 MCU를 장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배열상 스위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PCB 고정 스테빌라이저로 들어갔다고 하긴 했는데, 이 PCB 고정 스테빌라이저를 여러분들이 아무거나로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보강판이 딱 지금 스테빌라이저에 맞는 수준의 사이즈로만 뚫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위아래로는 갭이 좀 있는데 좌우로 갭을 좀 넓게 안 뚫어놔가지고 커스텀으로 바꾸려면은 따로 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강판 소재는 PC 같아요.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게 기존에 요 PC 보강이 있었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 이게 그냥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조립돼서 그런 건지 좀 더 탄탄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요. PC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이 하우징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하우징이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징크, 그러니까 아연 합금이다 보니까 좀 우려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는 아노다이징이라는 도장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구도를 좀 극한으로 올릴 수 있는, 내구도라 사실 뭐 디자인적인 부분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연 합금 방식 같은 경우는 아노다이징이라는 도장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팅 같은 경우는 아연 합금에다가 검은색 같은 경우는 전기 도금 방식으로 도장을 했다고 하고, 근데 하얀거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근데 전기 도금 방식이 아니고 약간 만졌을 때 전기 영동 느낌 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도금 방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 아노다이징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입자를 일부러 약간 아노다이징 필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처리를 그렇게 한 방식이라고 공식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구도죠. 사실 외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구도는 어떠냐 하면 제가 며칠 동안 그렇게 사실 험하게는 안 썼다고 생각했는데 상부 여기가 벌써 약간 좀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부 여기 두 개 찍혀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이건 약간 찍혔네. 갖고 다닌 거 한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생각보다 내구성이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아노다이징 수준의 내구성을 원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도 그때 CEO분한테 질문을 드렸었던 얘기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왜 텐키리스가 아니고 이런 이상한 배열로 나왔냐.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써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텐키리스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6칸 있잖아요. 여기 가서 공간 파악하면서 딜리트를 누르고 공간 파악하고 엔드 누르고 홈 누르고 그렇게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썼을 때 홈 엔드라고 파악하고 누른 게 아니고 페이지 업다운으로 인식하고 눌러요. 생각보다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여기 우팅 내에서는 단축키 설정을 또 어떻게 기본적으로 잡아놨냐면 FN키에 이거 4개를 홈 엔드 페이지 업다운인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키가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75% 같은 배열로 만드는 게 낫지 않았나 싶긴 한데 생각보다 텐키리스처럼 마냥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텐키리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예 자를 거면 75%같이 확 자르는 게 조금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시프트를 많이 쓰는 유저분들은 지금 이 배열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중간한 배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열이 이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다른 텐키리스 그런 제품들처럼 하우징의 커스텀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다른 커스텀 기판으로 제작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하우징을 여러 개 이렇게 바꾸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들도 제공을 해주잖아요. 뭐 보강판 방식을 뭐 다른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대응 같은 경우가 그런 방식이고 다른 기계식 커스텀들도 그런 식으로 제작이 돼 있는데 이 친구는 보강판이 마운트가 되는 방식이 아니고 기본은 폼이 고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우징 자체 제 내부 디자인은 무조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디자인 없죠? 다른 하우징으로 제작된 게 없습니다. 배열 자체도 이런데 내부 디자인에 그런 것까지 있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팅 같은 경우는 연말에 케이스 제작자분들이 별도로 제작을 하실 수 있게 디자인 파일, 그러니까 도면을 공개를 한다는 거겠죠. 그때 뭐 커스텀을 하실 분들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저는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일단 키 자체가 기본적으로 F13이라는 키는 거의 안 쓰시지 않습니까? 있어도 잘 안 써요. 이 친구는 기본 매핑 자체가 모드 변경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드 변경 키로 설정이 돼 있고 이거 제외하고도 FN1, 2, 뭐 3, 4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모드 변경을 할 수 있게 셋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약간 버그 같은 게 이게 프로필 전환을 FN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전환되면서 메인 프로필에 있던 LED가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버그가 있긴 해요. 이걸로 하면 조금 더 깔끔하다. 다음에 얘기할 거는 새로 바뀐 웹드라이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 키보드만 해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우틸리티 V5 같은 경우는 모든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패치가 될 예정이고 일단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기능이 바뀌었는 거가 중요한 건데 기능적으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드디어 우팅에서 래피드 트리거를 키별로 각자 적용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적인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락을 걸어놨었던 기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구현이 안 된 거에 가까웠었는데 이제 드디어 구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AD는 래피드 트리거 제일 짧게 놓고 뭐 WS는 뭐 래피드 트리거를 뭐 0.5, 0.5 이렇게 높게 주고 뭐 그런 식으로도 커스텀을 할 수가 이제 있다. 이 우팅 80H가 바뀐 특이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LED 바가 진짜 이건 독특해요. 지금 여기 인디케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캡스락 온오프 표기하는 거랑 프로필 전환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누르는 거 높이 보이죠? LED의 밝기 있죠? 보시면은 밝기로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 캡스락 인디케이터를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를 쓸 수도 있고 전체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킨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만 켜지게도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굉장히 창의성이 있게 이번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LED 칸 설정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이 왜 중간에 없고 이
한 40퍼 지점에 있는 거 좀 많이 불편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LED 인디케이터는 따로 끌 수 있거든요. 근데 키보드에 LED는 따로 못 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 LED를 제가 끄잖아요. 그럼 LED 인디케이터도 지금 보시면은 같이 꺼져요. 같이 키면 같이 켜지고. 그래서 이거 LED 인디케이터 말고 여기 LED만 따로 꺼려면 모든 키를 따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LED 인디케이터는 켜있고 얘들은 꺼지는. 근데 이거 왜 그냥 온오프를 안 넣어준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온오프 기능이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따로 연락해서 건의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기능들은 기존에 있던 기능이랑 사실상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요 제품의 성능! 가장 처음으로 응답속도죠. 우팅 80H의 응답속도는 아날로그 키보드 기준 전체 2등입니다. 아 물론 이제 전체가 특이 배열 제외입니다. 미니 배열 제외. 적어도 60% 미니 배열 이상 키보드 기준에서 2등인 거고, 이게 베논 60H랑 수 68이라는 키보드 두 개 사이에 위치를 있습니다. 풀 배열 기준에서는 그냥 넘버원이죠.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디지털 방식 키보드들, 그러니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없는 단일 키만 눌리는 그 키보드들을 전부 포함을 하더라도 최상위권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평균치가 0.21ms, 표준 편차가 0.05ms의 실성능이 6K가 나오는 제품입니다. 요게 이제 키보드 옵션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타키온 모드를 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타키온 모드를 켰을 때 LED를 끄거나 켜거나 상관없이 이 성능 동일하게 보여주고요. 타키온 모드를 껐을 때 기준에서는 LED를 끄면 평균치가 0.87ms의 표준 편차가 0.19ms, 그리고 실성능이 1.5K가 나오고요. 타키온을 끄고 LED를 켰을 때 평균이 2.21ms, 표준 편차가 1.55ms, 실성능이 190Hz로 대폭 감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LED를 켜고 하는 키보드 다른 제품들도 보통 움직이는 효과들 이런 걸 사용을 하면은 성능이 감소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이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키온 모드를 켜면은 밝기도 제한이 되고 움직이는 효과들 못 쓰게 하잖아요. LED가 막 반짝반짝 움직이는 효과들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움직이는 효과를 썼을 때 저렇게 성능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LED를 켜고 쓰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타키온 모드를 켜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게임을 안 하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기준 가장 최신인 거고, 제가 초기에 측정했던 알파 버전 4 같은 경우는 평균 응속이 한 0.02ms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안정성 이런 거 개선하면서 성능이 살짝 감소가 된 것 같은데, 뭐 소폭 이렇게 바뀌는 거는 펌웨어 업데이트하면서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질 때쯤 되면 다시 더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응답속도 기준에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아직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타키온 모드를 켰을 때는 동시 입력 키 개수에 제약이 걸립니다. 이게 한 28개인가? 그 키 위치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대략 한 30개 정도의 제약이 걸리게 되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약이 걸리긴 한다. 요게 예전에 우팅 60H 초기 버전 옛날 테스트 했을 때 있었던 사항이랑 동일합니다. 그때도 타키온 모드를 키면은 그때는 10몇 킨가 제한이 걸렸었는데 그것도 펌웨어 업데이트 됐고 이제 무제한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타키온 모드를 켰을 때 약 30개 정도 제한이 걸리고 타키온 모드를 끄면 제약이 다 사라지고 전체 키 동시 입력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날로그 정확도 같은 경우는 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우팅 60H 때보다 살짝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초기 데드존이 키 따라서 다른데 대략 한 0.1에서 0.2 사이 정도 데드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구간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구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끝부분 갈 때까지도 이 데드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치가 0.1로 설정했을 때 약 0.25 그 정도 수준에서 작동을 하는데 제일 개선이 많이 됐었던 60H 플러스 기준으로 보면은 0.1 정도만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키별로 이 편차 자체도 사실상 거의 없었었고, 근데 우팅 80H 같은 경우는 편차도 있는 편이고
그게 0.1에서 0.2 정도로 조금 더 넓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래피 트리거 부분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는 오히려 좀 더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게, 원래 0.15로 설정을 했을 때 개선이 다 된 최신 기준으로 봐도 0.2에서 0.25 사이 수준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0.17, 뭐 심지어 중간 입력은 전부 다 0.17이 나왔고요. 댐보 같은 경우는 0.18에서 0.21 수준으로 기존보다 조금 더 짧아졌죠. 짧아지고 좀 더 안정성이 있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 입력 이후에 뗀 부분, 딱 입력이 되자마자 거기서 떼기 시작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래피 트리거 설정 값 따라서 소폭 변화가 원래도 있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래피 트리거 딱 되자마자 떼지는 게 0.18에서 0.21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0.15로 최소치로 설정했을 때고, 이게 이제 조금 수치로 올리면은 0.3에서 0.4 정도까지로 조금 더 넓어집니다. 물론 확 넓어지진 않는데 조금 넓어지는 경향성이 생긴다. 근데 요거는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안 돼서 이러는 건 아닐 텐데. 근데 경쟁 제품들 중에서는 이제 저거를 아무리 떼더라도 실제 키 초기 입력 이후에 떼는 거는 항상 최소치로 유지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우틴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아날로그 정확도 같은 경우는 다키온을 키나 다키온을 끄나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경쟁 제품으로 봤을 때는 베놈 60H 기준으로 보면은 베놈 60H는 지금 정식 펌웨어 버전 34 기준에서는 초기 대조준이 0.1m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정확성 같은 경우는 0.1 수준을 제외하고는 대략 한 0.05mm 이내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측정기로 교차 검증에서 측정된 값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제 기준에선 정확해요, 거의. 그리고 베타 기준에서는 제가 35버전이 마지막 측정치고, 지금 영상 촬영 기준은 38버전인데 요거는 측정을 아직 안 해봤고, 35버전 기준에선 대도존을 뺀 상태로 측정이 된 건데, 요거는 값이 거의 값 과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정확성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0.05mm 정도 수준? 이것도 근데 수치 따라서 뒤에 가면은 약간 대두존이 살짝 더 생기는 구간이 있던데, 이건 뭐 펌웨어가 베타 버전이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데드존을 일부러 넣어둔 거예요. 베놈 60H는 지금 정식 버전은, 베타는 그걸 점점 빼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경쟁 제품들의 아날로그 정확도나 최소치가 더 낮게 들어가는데, 우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데드존 부분이 예전 60H 초기는 거의 0.1로 설정했을 때 0.4나 0.5 수준으로 작동했어요. 그게 0.2까지나 개선이 된 겁니다. 80H 와서 다시 폭 높아진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안정성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사실 이 정도 조금 커진 거는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오입력이 안 된다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칭 60H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가격이 저렴한 키보드는 아닙니다. 공식 홈페이지 237,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배송비 플러스 부가세가 무조건 붙습니다. 공식 배송 같은 경우는 3에서 4만원 정도 나오고요. 부가세는 여기에 10%가 붙으니까 배대지까지 쓴다고 고려를 해서 진짜 최소로 잡아도 29만원 가량, 공식 주문으로 생각을 하면 한 30만원 소폭 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우징 80H 같은 경우는 여기 60H 플러스보다 최소 기준, 그러니까 플라스틱 하우징의 완성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6만 8천원으로 이제 3만 1천원 더 비쌉니다. 그럼 여기에 배송비랑 부가세 다 붙이면 한 33만원 정도의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근데 딩크 아연학급 요 제품으로 가게 되면은 122,000원이 더 붙습니다. 거기에 부가세는 당연히 플러스로 붙고요. 그래서 징크 알로이로 하면 거의 진짜 한 40만원 넘어가는 돈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성능이 좋아진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경쟁 제품이 애초에 헌츠맨 V3 329,000원, 커세어 K70 맥스 299,000원, 뭐 드렁크 디어 얘들이랑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경쟁될 만한 8K 제품들도 한 20만원 다 넘어갑니다. 좀 비싼 건 25에서 30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경쟁 제품들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근데 이제 베놈
60H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 최소 가격으로 하면 20만 원 언더에 조립을 하실 수 있고, 그냥 국내에서 하는 뭐 알루하우징이나 이런 거 쓰면 한 30만 원 뭐 그 정도에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최상급 성능을 가진 래피트리고 키보드들은 대략 한 3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비슷한 가격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팅의 후속작인 우팅 80H를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팅이 지금 사실상 발로란트 프로에선 점유율이 1위죠. 다른 자석주 키보드들은 아직까지는 막 대회에 그렇게 등장을 크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채터링이 거의 생기지 않는 완성도 높은 펌웨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성도 높은 펌웨어 플러스 성능까지 가지게 된 제품이기 때문에 배열에 관한 이 부담만 없으시면 무진성 구매하셔도 크게 후회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말을 안 했는데, 성능 부분에서 이 친구 유효 폴링 레이트가 8000이 아니고 4000입니다. 단일키 성능의 8000 폴링을 뽑는데, 제 유효 폴링 레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키를 동시 입력했을 때 그게 신호 나눠서 가는 갭이 최소가 몇이냐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8000 기준, 0.125가 아니고 4000 기준, 0.25 단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FPS 할 때는 별 차이 없으실 텐데 리듬 게임 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나실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제가 CEO분한테 말해둬가지고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